김진태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긴축 재정에서 탈피하고 예산을 쓸 곳에 쓰는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진 빚을 갚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미래 산업을 위해 바이오와 반도체, 미래차 산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18개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시장 군수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